안녕하세요. 동명동에서 지음책방이라는 복합문화공간을 운영 중인 산학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킨건 제가 그동안 모았던 부엉이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고요. 저를 따라오시면서 지음책방 곳곳에 놓인 부엉이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 보이실까요? 제가 여행 중에 파리에서 샀던 노코라는 건데요. 대문 앞에 이렇게 손님이 두드리면 주인장이 나오는 거. 철물점에 샀었는데요. 무척 저렴하게 샀던 기억이 있고, 저희 창문, 오래된 창문 앞에는 이렇게 부엉이 두 마리, 도자기로 된 부엉이 두 마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 녹색 부엉이 소품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이 공간이 보이실까요? 여기도 부엉이가 한 마리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녹색 부엉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애정하는 부엉이 중에 한 마리입니다. 다시 저를 따라오실까요? 앞뒤로 이렇게 부엉이 문양이 동에 새겨져 있는 부엉이 첩대입니다. 또 병따개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스하고 이게 프랑스에서 샀던가? 보시면 예, 병따개 종류도 색깔도 다양하죠. 이런 것도 있고요. 부엉이 스탠드도 있습니다. 하얀색 부엉이 스탠드 보이신가요? 저희 공간 곳곳에 이렇게 부엉이들이 숨어져 있거든요. 부엉이를 찾는 재미도 있고요. 무언가를 모은다는 것은 무척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 같습니다. 누구나 한번 정도는 우표 수집이나 뭐 마그네틱 수집을 해봤을 텐데요. 보통은 하다가 멈추시는데 저는 15년 정도 해보니까 부엉이 수집을 통해서 재밌는 인연도 만들고 또 재밌는 추억도 만들고 여러 가지 즐거웠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어떤 무언가를 모아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